좀 전에 존경하는 정잠식 간사님께서 검사 둘, 손준성, 이정석 검사의 경우 수사 중이거나 또 현재 재판 중이기 때문에 탄핵을 수초할 필요가 없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헌법 65조 사항에 보면 이 탄핵 결정과 민사상, 형사상의 책임은 완전히 별개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탄핵을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라고 우리 헌법이 못을 박고 있습니다. 또이 탄핵은 이 국회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그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을 우리 헌법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사위가 이렇게 헌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탄핵의 절차, 또 우리 국회의 권한을 막아 세우려고 하는 것 자체가 율사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법사위가 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이게 명분도 없고, 그렇다고 또 법사위가 이렇게 변칙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해서 탄핵을 막을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리로도 별 이득이 없는 일을 법사위가 자신의 권능을 무너뜨려가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가,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동관 지금 방통위원장은 어떤 발언을 했습니까?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국회 해산권을 대통령에게 주어야 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국회 해산권이라고 하는 것은 유신헌법 때나 있었던 악법 중의 악법인데, 그런 발언을 하면서까지 국회를 무시하고 국회의 권능을 경멸하는 그런 발언을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회가, 특히 법사위가 이렇게 변칙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여나 야나 가리지 않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누워서 침 뱉는 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법사위 지금 본회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열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